출발하십시오 멘트가 들리면요 시동 거시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켜시고 그 다음에 좌우 안전 확인하시고 기어 넣고 다시 한번 좌우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5m 가면 깜빡이 끄시고요 바로 우측 깜빡이 켭니다. 바로 좌측 깜빡이 켜시고요. 자, 정선 앞에 한번 일시 정지하고 하나, 둘, 3초 지나고 출발합니다. 이때 기어 미중립 안 하셔도 됩니다. 중립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좌우 안전 확인하시고 불법 주정차 주의하시면서 출발. 약 150m 앞. 바로 좌측 깜빡이 켭니다. 자, 여기서 천천히 서행으로 좌우 확인하고 네, 출발. 그때 깜빡이 늦게 켜시면 감점되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정지 신호 대기합니다. 10초 이상 대기 시 기어는 중립. 자, 좌회전하면서 도로가 두 개 있습니다. 2차로로 진행하겠습니다. 2차로로. 자, 이때 2차로로 가는 게 감점되는지 안 되는지 꼭 시험장에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감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가 하나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꼭 확인하십시오. 1차로 들어가서 30m 지나서 깜빡이 켜고 옮겨야 되는지 아니면 바로 2차로 들어가서 저처럼 지금 방금 2차로 들어가도 되는지 요거는 꼭 시험 전에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제한속도 60km 도로이기 때문에 71km에 실격되니까 속도에 주의합니다. 자, 정선이 살짝 보이게 정지하시고 기어는 중립 넣으십시오. 자, 기어 넣고 출발. 500m 전방에서 우회전. 만약에 길에 불법 주정차가 있거나 길이 없어지면 왼쪽으로 미리 깜빡이 켜고 진로 변경 하셔야 됩니다. 300m 우회전. 자, 150m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시고 브레이크 발 얹고 자, 우측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 바로 우측 깜빡이 켜시고 여기 초록불 여기 빨간불이네.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 겠습니다. 초록불 횡단보도 주의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자, 사람 없으면 좌우 확인하고 건드리는 사람 없으면 진행 가능합니다. 어때 가면 안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신호등이 저기 보조 신호등 같아요. 횡단보도 들어왔다고 알려주는 신호등입니다. 여긴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속도 주의하시고요. 일시정지하고 좌우 확인하면서 출발. 서행으로 가도 됩니다. 꼭 일시정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횡단보 사람 없으니까 가도 되고요. 여기도 일시정지할 필요 없고 서행으로 30m 넘게. 자, 150m 전방에서 좌회전. 네, 좌측 깜빡이 켜고 자, 횡단보도 걷는 사람 없죠? 그럼 진행 가능합니다. 좌회전입니다. 서행으로. 자, 좌우 시야가 안 보이면 일시 정지했다가 가십시오. 천천히. 직진차가 우선. 예. 진행합니다. 안전하면 진행해도 됩니다. 사고 위험이 있을 때는 실격되니까 주의하십시오. 자,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고 30km 안 넘으시게 조심하시고요. 자, 껐다가 다시 켜고요. 도로가 이게 좀 넓은 거고 선이 잘 안 보이네요. 자, 초록불 진행해도 되죠, 그죠? 한번 서행.
아, 방금 일시정지 해야 돼. 빨간불이기 때문에 일시정지했다가 서행으로 우회전, 초록불에 지금 보조신호등이 들어와 있는데 진행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초록불 들어왔지만 건너는 사람 없으니까 서행으로 우회전. 방금 차량 신호는 상거리에서 적색이었는데 보조신호등이 초록불이었어요. 이걸 정지했다가 우회전해야 되는지, 아니면 초록불이면 진행신호니까 보조신호등이 우회전신호가 초록불이니까 진행해도 되는지 확인하시고 시험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은 진행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공단시험장 기준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보조신호등은 초록불, 우회전신호등은 초록불, 앞에 차량신호는 적색, 이때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꼭 시험 전에 확인하십시오. 네. 네, 40km 어린이 보고 40km 구간이네요. 해제됐고요. 500m 우회전 초록불, 여기는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우측간 밝히고 초록불이니까 일시정지 할 필요 없죠. 횡단보도 없으니까 서행으로. 자, 오른쪽 불법 중차 있네요. 왼쪽 1차로로 바로 들어갑니다. 제한속도 30km. 차로가 하나네요. 넓은 거예요. 도로가 두 개는 아닙니다. 밝히고요. 우회전. 우회전입니다. 자, 앞에 건너는 사람 있으니까 정지해야 됩니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저렇게 사람들 지나갈 때 가시면 실격됩니다. 자, 사람이 다 위로 올라간 거 확인하고, 자, 앞에 차가 카니발이 서 있으니까 기다릴게요. 중립 넣고. 자, 다 가는 거 보고요. 횡단보도 사람 다 건너고 가십시오. 뒤에서 빵하더라도 하지 마시고. 자, 기어놓고 출발. 여태 깜빡이 안 꺼지게 조심하십시오. 자, 횡단보 사람 없고 천천히.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쭉 직진. 약 300m. 자, 불법 주정차 주의하시고요. 오른쪽 끝으로 붙어 주시고요. 여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중앙선 완전 넘어가는 것 같으면은 다시 우측 깜빡이 켜시고 상황에 맞게, 여태 중앙선 넘어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깜빡이 끄시고. 사람 없죠?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횡단보 사람 없죠? 사람 있으면 가면 안 됩니다. 좌측 깜빡 켜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네.
점선에서 깜빡이 껐다가 다시 킵니다. 바로 10초 이상 대기시 중립. 자, 앞에 보면 좌회전이 비보호예요. 비보호는 사색등이니까 화살표나 또는 초록불에, 예, 초록불에 앞에 차 안 오면, 방해 안 받으면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나가있으면 실격되겠죠, 당연히. 초록불 신호일 때는 저렇게 나가있어도 괜찮습니다. 초록불 신호일 때는. 하지만 적신호에는 정지선 뒤에 있습니다. 자, 초록불에는 나가도 된다 그랬죠? 앞에 차 안 오죠, 그죠? 예. 이때도 돌 때 바로 2차로 가도 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우측에서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횡단보도 뒤에서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지 한번 확인하십시오. 1차로 가서 진로 변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바로 2차로 들어가도 되는지 이거는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제한속도 40km 구간 50 넘으면 실격됩니다. 자, 어린이 보호이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정지해야 됩니다. 정지하시고 3초 있다가 좌우 확인하고 출발. 요거 정지를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요것도 시험관에게 물어보십시오. 스쿨존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정지하라고 법이 개정됐거든요. 요거 정지를 해야 되는지 방금 요 부분 꼭 체크하십시오.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자, 초록불 진행하고 여기 신호등이 있으니까 정지할 필요 없죠, 그죠? 제한속도 40km 해제 여리고 속도를 올리시면 됩니다. 이때 지시속도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신호 다음에요. 앞에 정지. 자, 초록불 진행되죠. 자,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50 넘습니다. 5초만 유지해 주십시오. 네, 속도 유지 종료. 어때, 70km 넘으시면 실격되니까 주의하십시오. 자, 500m 앞에서 우회전 신호 잘 주의하시고요. 시고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앞에 차에 뒷바퀴가 보이게 정지하시고 중립. 이때 1m 간격을 유지 못하면 감점 먹으니까 꼭 1m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적신호일 때는 정지했다가 우회전 가능합니다. 지금 옆에 두 개짜리 보조 신호등은 지금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초록불이니까 정지할 필요 없죠. 사행으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이때 핸들 돌 때 횡단보도 혹시라도 무단 횡단하시는 분이 있는지 잘 체크하시고요. 핸들 속 주의하시고. 자, 여기서 좌우 시야가 잘 확보 안 되면 일 정지했다가 좌우 확인하시고 사행으로 가도 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브레이크 발 서행으로 천천히 좌우 확인하면서 서행으로 들어옵니다. 자, 보시고 바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좌우 확인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류전 멘트 나오시면 우측 깜빡이 켜고 정지 피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그 다음에 깜빡이 끄고 시동까지 끄시면 시험이 끝나겠습니다. 시험을 준비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